우와 진짜 너무 세다 이거. 저 제 총알 한 발도 안 썼어요. 여러분들 오늘은 헤럴드에서 전투력 최강이라는 제노그리프를 리뷰해볼 겁니다. 넘버 107번의 제노그리프와 광기 끝에 태어난 금기의 존재, 다른 별과 유전적 연관성이 사라진 상태이며 헬의 범주에서 벗어나버렸는지도 모른다. 아니 설명책만 봐도 뭔가 좀 위험한 녀석이에요. 그리고 파트너 스킬 개조 유전자, 등에 타고 하늘 날 수 있다, 합성 중 어둠 속성 공격이 강화된다, 그러니까 제가 타고 있으면 얘가 더 세진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작업 적성은 채집. 뭔가 좀 무식하게 생겼는데 얘가 풀 뽑는 건 할 수 있어요. 제노그리프의 서식구역 같은 경우는 지도 한시 방향에 있는 금지구역, 여기서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 유전자 연구부대 탑, 여기서 보스몹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제노그리프. 보시면 상당히 멋있어요. 얼굴은 조류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몸통은 표범 같아요. 그리고 날개는 위쪽으로 위협적으로 펼치고 있어요. 사나워 보이는 발톱, 그리고 허리에는 뭔가 훌라풀 끼고 있는데, 그리고 꼬리는 세 갈래로 길게 펼쳐 있는데, 여러분들 확실히 디자인은 제노그리프가 진짜 멋있어요. 자, 그렇다면 비교용으로 보스 제노그리프도 소환해 볼게요. 소환. 오 뭐야, 얘는 왜 이렇게 커? 사이즈가 거의 몇 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빅터 씨는 중2병 컨셉을 유지하기 위해서 굳이 불편한 걸 감수하고 옆에 타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허리에 타는 게 편한데 뭘 또 매달리고 있어? 다음은 주행 성능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오 뭐야, 여러분들 속도가 생각보다 엄청 빨라요. 제노그리프의 이동 속도 같은 경우는 수치로 따지면 1200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이 친구는 또 날 수가 있죠. 점프 한 번, 두 번, 그러면은 이렇게 활공 모드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는 두 다리를 밑으로 축 늘어뜨리고 어깨에 달린 날개만 써서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종결 제노그리프를 만들어 볼 겁니다. 제가 저번에 만들었던 종결 그레이 섀도우에다가 사라 블랙을 더해서 종결 라바 드래곤을 뽑아줍니다. 여기에다가 부리를 교배 줄 건데, 기왕이면은 개체값이 높은 애를 데리고 와줍니다. 얘까지 더하시면 종결 제노그리프가 나온 것이죠. 패시브 스킬, 전설, 명왕, 사남, 운동바보, 이것을 모두 장착하시면 공격력이 무려 70%가 증가가 됩니다. 지금 공격은 1161, 여기다가 농축이란 걸 해드립니다. 제노그리프를 116마리를 더해주는 거죠. 풀 농축을 하시면 공격력이 1392, 그리고 여기다가 강화작을 또 해주는 겁니다. 강화작 풀어! 그럼 이제 공격력이 1808,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둠 속성 펠의 공격력을 증가시켜주는 아테노울을 풀 농축 상태로 4마리를 장착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아테노울 4명 풀 농축하기 위해서 478마리를 잡았어요. 478마리! 지금 제노그리프의 공격 수치는 2660, 그리고 여기에다가 공격력을 20% 증가시켜주는 신령 사슴을 제노그리프한테 먹이면 공격력이 3192. 자, 공격하기 전에 스킬셋을 확인해볼게요. 먼저 맨 밑에부터 신내린 지향, 이거는 제노그리프 전용 스킬이고요, 돌진하면서 빛의 구체를 내보낸다. 그리고 두번째는 악몽의 구체라고 해서 그냥 데미지 센거 넣어줬고, 그리고 첫번째는 어둠의 레이저, 이거는 제가 직접 파밍해서 얻은거예요. 참고로 어둠의 레이저 파밍 장소 같은 경우는 화산지역에서 여기 여기 두군데랑 설산지역에 하나 둘, 사막지역에 하나 둘, 여기에서 랜덤으로 어둠의 레이저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둠의 레이저를 한번 쏴볼게요. 발사. 오 마이 갓. 2만. 자, 어둠의 레이저 전투 모션. 와, 파괴방선. 오 마이 갓. 이번에는 악몽의 구체라는 기술을 써보겠습니다. 악몽의 구체, 길을 모아서 발사. 데미지 뭐야? 20 데미지. 1 2 3 4 5. 발사. 21만. 다음에는 이거 한번 써볼게요. 신이 내린 재앙 갑니다. 신이 내린 재앙 발사. 먼저 돌진하면서 데미지 한번 주고, 그리고 뒤쪽에 있는 구체에서 레이저가 또 나오는데, 와 데미지 뭐야 이거. Oh my god, bro. Oh, hell no, man. What the fuck? 제가 스킬을 좀 자세히 볼게요. 먼저 돌진해. 그런 다음에 원형 구체가 생겨서 이게 다른 애를 추격한다. 공중에 쓰면 뭔가 폭격 같은 느낌. 와, 와, 4만, 4만, 5만, 5만. 아니, 데미지가 근데 쎄도 진짜 너무 센 것 같은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제가 페레오 단체의 탑으로 가볼게요. 여기에서 스킬을 좀 테스트 해봐야겠어. 먼저 어둠의 레이저. 데미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볼게요. 2000. 신이는 재앙. 먼저, 아, 몸통 박치기 데미지 못 쳤어. 오, 다다인트. 그렇다면은, 제노그리프 보스탑으로 갈게요. 여기. 자, 신이는 재앙 한 번 더. 이렇게. 몸통 박치기. 하고, 연타. 데미지가 이렇게 800씩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에 악몽의 구체 3799. 다른 스킬도 써볼래. 얘 말고 독사격, 독사격 1000, 1100. 뭔가 간지랑 멋은 악몽의 구체가 더 좋은데 실제로 유용한 거는 독사격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도로롱한테 독사격 발사. 56000. 아 쓸만하네 이거. 그린모스한테 몸통 박치기. 가라 몸통 박치기. 다 죽었어? 여러분들 펠들이 세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은 편하게 파밍할 수 있어요. 제가 한시 방향의 금지구역 가볼게요. 금지구역 도착. 여기는 파밍할 게 아주 많답니다. 오 불무사, 얘네 못 참지. 한방 컷. 금속주게 나이스 샷. 가라 제노그리프 컷. 아니 게임이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지금 인벤토리가 꽉 찼어. 그러면 이제 집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전설 보스를 잡으러 갈 거예요. 아, 잠깐만. 신령사슴 놓고 왔다. 아, 괜찮아요. 그냥 갈게요. 힘을 합쳐서 전투 스타트. 오, 템이 잘 들어가. 순식간에 팔라디우스가 녹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와! 독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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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에서 신일인 재앙. 한번. 클리어? 아니, 근데 이게 신일인 재앙이 진짜 사기네. 가자. 연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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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리고 RPG 발사 빵이야. 발사. 컷. 클리어. 전투가 정말 재밌게 빨리 끝났네요. 다음에 빙천마 손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빙천마 잡으러 왔어요. 이번에는 신령사슴 챙겨왔고요. 신일인장 몸통 맞추기 연타. 그리고 바로 어둠의 레이저 발사. 오케이. 독사격 도망가. 우와, 여러분들 순식간에 빙천마 체력이 절반에 깎였어요 지금. 재앙 연타. 와와와와와와와와. 우와, 진짜 너무 세다 이거. 파괴영성 발사. 독사격. 독사격. 파괴강선 발사. 독사격. 컷. 클리어. 너무 쉽게 클리어. 여러분들 저 제 총알 한 발도 안 썼어요. 아이고, 이런 귀여운 녀석 같으니라고. 아이고 착하다 제노그래프.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반짝이 댕댕이야.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까지.